안녕하세요. 에이키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베트남 여행 중 5일간 이용했던 나트랑 노호텔 이용 후기입니다. 노호텔은 나트랑 메인비치 중앙에 위치한 호텔로 한 블록만 뒤로 가면 나트랑 여행자 거리가 나옵니다. 길 건너에 바로 메인비치가 있고 4성급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숙박비는 온라인으로 보면 대략 9에서 11만원 정도인데 일반 카드키를 사용하고 있고 옷장에는 다리미, 금고, 우산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꽤 빠릅니다. 저도 여기서 작업을 좀 했는데 인터넷 속도가 빨라서 뭔가 일을 하기는 괜찮습니다. 여기 탁자가 있고 여기서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높은 편이라서 방이 좀 크다는 느낌을 줍니다. 전화가 있고 침대가 있고 방 구조는 간단합니다. 탁자 위에는 이렇게 스탠드가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이 220V인데 3구 소켓이라서 소켓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전압은 똑같지만 소켓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바가 있는데 미니바에 있는 건 모두 유료입니다. 체크아웃 할 때 계산이 됩니다. 이건 미니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나 맥주도 역시나 유료입니다. 방에서 제공되는 건 생수 두 병입니다. 매일 생수 두 병이 제공이 됩니다. 혼자 쓰기에는 뭐 방이 널널한 게 꽤 좋았습니다. 책상 있고 소파 있고 침대 있고 협탁 있고 그리고 슬리퍼는 무상 제공입니다. 이거 신고 수영장도 가고 메인 해변도 자주 좀 갔습니다. 저녁엔 주로 저 슬리퍼를 신고 다녔고 욕실은 제가 숙박했던 곳은 욕조가 없는 방인데 욕조가 있는 방도 있습니다. 드라이기가 있고 제공되는 건 칫솔, 뭐 치약, 샴푸, 바디로션이 있습니다. 샤워부스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방 구조는 다 비슷한데 제가 있는 방은 욕조가 없습니다. 욕조가 있는 방은 또 따로 있습니다. 욕실 앞에는 대형 거울이 있습니다. 노호텔의 메인 비치 중앙에 있어서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모두 오션뷰인데 정면으로 보는 오션뷰가 있고 제 경우는 측면에서 보는 오션뷰입니다. 베란다로 나가서 보면 저렇게 메인비치가 쫙 보입니다. 룸은 금년인데 베란다는 또 흡연이 됩니다. 단 주의할 게 방에서 꽁초나 이런 게 발견되면 불금을 물립니다. 베란다 한쪽은 저렇게 블라인드처럼 기둥이 세워져 있어 안 보이도록 막고 있습니다. 도로 하나만 건너면 메인비치라서 해변으로 가기 무척 좋습니다. 한 블록 뒤로 가면 여기보다 방값은 싸지만 바다가 보이지 않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방값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됩니다. 메인비치에 선베드가 놓여 있는데 선베드는 노호텔 투숙객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호텔 수영장은 3층에 있습니다. 호텔 수영장 규모가 작습니다. 바다를 놔두고 사실 호텔 수영장을 잘 이용 안 하는데 애기들 풀이 있어서 가끔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도 있는데 딱 한 번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정면에서 바다가 보이는 뷰입니다. 저기 보면 선베드가 있는데 노호텔 투숙객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호수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아침 조식도 괜찮은 편인데 베트남 오면 하루에 한 번씩 쌀국수라고 매일 아침마다 종류가 조금 다른 쌀국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메인 해변 바로 앞이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일출을 보기 아주 좋습니다. 새벽 5시쯤 나가면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아침에 보는 풍경이 굉장히 멋집니다. 이곳이 베트남 동쪽에 있어서 일출은 멋지고 저녁 노을은 사실 산 뒤로 넘어가 버려서 보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저녁 노을은 좀 그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호텔이 위치가 메인 해변을 끼고 있고 그리고 해변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차를 타고 10에서 15분 거리면 나트랑에서 유명한 관광지는 다 갈 수 있습니다. 나트랑에서 메인 해변을 끼고 오션 뷰가 있는 호텔은 모두 4에서 5성급인데 노호텔의 경우는 4성급입니다. 한 블록 뒤로 가면 좀 더 반값에 저렴한 호텔들도 있고 나트랑 여행 가시면 참고하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